오늘은 높은 영양성분으로 정력 증진과 다양한 약리효과가 밝혀진 꾸지뽕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꾸지뽕은 뽕나무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름이 생겼고 자목이라는 약명을 사용합니다. 서식 장소는 산기슭의 비탈진 바위 틈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현재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약효가 뛰어나다 보니 시골 농가에서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염이 덜한 산에서 자란 자연산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꾸지뽕 뿌리는 1kg에 2, 3만 원 정도 하고 순수 야생 자연산은 가격이 훨씬 더 호가합니다. 한방에서 꾸지뽕은 신체허약증과 음이증, 당뇨, 고혈압, 항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먼저 한국생약학회에서 꾸지뽕 건조 뿌리는 항염증과 항증식 간세포 보호, 신경보호, 항균작용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뽕 뿌리의 폴리페놀 성분은 꾸지뽕 열매보다 함유량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 실험 자료에서 칼슘이 뽕나무보다 무려 45배가 더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우유에 비해서는 15배나 풍부해서 관절과 뼈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뼈가 약해져서 무르거나 잘 부러지는 분들은 꾸지뽕 뿌리와 골담초 각 10g씩 꾸준하게 다려 먹으면 뼈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꾸지뽕 뿌리는 전립선과 신장 및 방광의 오작동을 치료하고 호르몬의 양을 늘리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며 신체허약과 육체피로를 푸는데 줄곧 사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함량 분석에서 꾸지뽕나무 뿌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성분들은 인체 내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유해독소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체 전반에 걸쳐 정과 기, 신에 대한 힘을 이끌어내어 발기력 상승 및 정액 생성 능력을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전립선과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체력 저하인 만성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안으로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꾸지뽕 뿌리로 술을 담궈 마시면 체내 생리 활성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 50대 남성들은 고환에서 정상적인 호르몬 생산과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자꾸 위축이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어느 누구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는 하루 한두 잔씩만 마시면 되고 몸 전체에 생기를 돌게 하여 성욕을 왕성하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약술은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으니 많이 남용해서는 안 되고 딱 한두 잔씩 마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술은 소주보다 3, 5배 정도로 온몸에서 혈액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금방 취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주는 한 잔만으로도 효과를 보게 되고 몸이 개운해지면서 가벼워지며 피곤한 기색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술을 못하시는 분은 뿌리를 건조시켜서 하루 20g을 물 1리터를 붓고 발량으로 달여 먹으면 됩니다. 꾸지뽕 뿌리로 담금주를 만드실 때는 뿌리 줄기를 잘라서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겹껍질을 잘 손질한 다음 5일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 300g 정도를 유리용기에 넣은 후 30도짜리 소주를 부어주고 밀봉하면 됩니다. 숙성은 최소 8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거쳐야만 좋은 유효 성분들이 조금씩 분해가 되면서 약효가 서서히 살아나게 됩니다. 꾸지뽕은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화력과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와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분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